오늘은 명아주 엽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디풀과 엽기과는 국내에 31종이 분포해 있으며 전세계 100여 종이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 속 흰 꽃은 흰 명아주 엽기이고 붉은색은 명아주 엽기 또는 명아자 엽기와 큰개 엽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식물은 같은 과로 비슷한 원흥을 가지고 있으며 물이 지어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식 장소는 냇가나 강가 빈터 뚝방으로 들녘에 어느 곳이든 자생해 있어 쉽게 찾아서 약재로 활용해 쓸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조금 차면서 맵거나 짜며 간과 폐 위에 작용합니다. 한방에서는 가래를 없애고 폐와 기관지를 맑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명목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리작용에서 잎과 줄기는 황색포도 상구균의 항균작용이 뛰어나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식중독에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소장과 자궁의 긴장도를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초는 허리 아픔과 타박상, 신경쇠약, 심장판막장애, 고혈압 및 당뇨를 다스릴 때 쓰입니다. 주요 성분으로 모든 전초에는 사포닌과 탄닌질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최대 128mg의 아스코르브산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잎에는 40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고 이뇨 및 항균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엽기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보유한 아스코르브산 성분은 비타민C라고도 합니다. 이 성분은 괴혈병에 특효가 있는 물질로 콜라겐 합성과 소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도우며 카르니틴의 생합성 및 면역 기능에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 원숭이가 아스코르브산이 결핍이 되면 괴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갈아서 분말로 이용하면 비타민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부노화 및 각종 결핍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다들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을 밝게 하는 장점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에 도움을 주게 되어 야맹증이나 눈병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나 세포 등의 신경학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암이나 심장병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을 12주 동안 복용시킨 그룹은 피부색이 더 좋아지고 세포 분화 작용을 관여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명아주 엽기에는 40mg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폐가 안 좋거나 흡연자는 하루 20mg 미만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엽기와 당근 외에 베타카로틴 성분 함유량이 많은 일반 식품으로는 시금치와 호박, 무청 등이 있습니다. 흰 명아주 엽기는 주로 여름과 가을에 모든 전초를 약재로 쓰고 열매인 수홍자는 가을철에 따서 말려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엽기과는 과실이 익기 시작하면 플라보노이드와 글루코사이드 등의 전체적인 함량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9~10월에 열매가 성숙되었을 때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채취해서 약재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어 불순물을 없애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시켜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쓰기에 앞서 잘게 썬 다음에 1회 3~6g씩 200cc 물로 달이시면 됩니다. 맛이 쓰고 맵기 때문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복용하시면 먹는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외상 치료에는 생풀을 잘게 직지어서 상처나 아토피, 습진 등의 환부에 붙이면 됩니다. 금기사항은 혈분에 어체가 없는 자와 비위가 허한 자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많이 먹거나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